탈주가 어려우신가요? 이해 못할까봐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짜들의 전문 용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잘 확인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타짜계에 입문하신 겁니다. 하투이 세계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좀 만원으로 네? 개강합시다. 여러분, 개강은 학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화투판에서도 게임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개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여기 칠땡이니까 찔날까?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올인들이나 싶대. 올인이란 판돈을 전부 잃었다는 뜻입니다. 화투는 계속 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지도 쓰시겠어요? 홍지란 돈을 잃은 사람에게 상의자를 제하고 빌려주는 돈을 말하는데요.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것. 홍지도 자꾸 쓰면 큰일 나요. 계속 상관이 수술할 때가 팔목까지 안 자른 것만 해도 감기 덕지죠. 하트판에서 수술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운명 짜고 치는 도박입니다. 빨리. 웜에 축중돼서 제일 성격이 급한 분이시네. 야, 로또 1,000만 원 가요. 로또는요, 패를 돌리는 사람이 처음에 패를 잡으면서 하는 본능을 뜻하는 겁니다. 어때요, 화투 용어? 조금 알 것 같나요? 그럼 제가 할까요? 타짜도 껴줘요.